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1박 2일과 런닝맨을 연출한 뒤 떠나는 PD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1박 2일과 SBS 런닝맨은 10년 넘게 지상파 채널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PD들이 거쳐갔는데 대부분 이름을 알린 뒤 회사를 떠났습니다. 방송국의 간판격 프로그램이지만 PD들에게는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채널 진출 전 디딤돌 역할로 전락한 모양입니다. 방송사 PD는 비교적 이직이 자유로운 직업군에 속합니다. 과거부터 지상파 중견 PD들이 종편과 케이블 혹은 콘텐츠 제작사나 대형 기획사로 적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자 최근에는 저연차의 PD들을 중심으로 탈지상파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1박 2일, 런닝맨 등 무게감 있는 프로그램을 맡았던 PD들의 이적 후 행보가 눈에 띕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적 사례는 1박 2일 최전성기를 이끈 나영석 PD입니다. 그는 2012년 KBS를 떠나 CJENM에 입성했습니다. 이적 후 꽃보다 알배, 삼시세끼, 윤식당, 스페인하숙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TVN에 초석을 다졌고 최근에도 윤스테이나 출장 15야 등을 선보였습니다. 1박 2일 시즌3를 이끌었던 메인 PD들도 모두 KBS를 떠난 상태입니다. 유호진 PD는 2019년 CJENM으로 옮기면서 이명한 나영석 PD와 재회했습니다. 그는 올해 TVN 어쩌다 사장을 통해 회사 안팎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호진 PD의 공백을 메웠던 유일용 PD와 김성 PD는 MBN 자회사 스페이스 래빗으로 옮겼습니다. 올해 11주년을 맞을 런닝맨에서의 전력 이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초기 런닝맨을 이끌었던 조효진, 김주영 PD는 각각 2016년, 2017년 콘텐츠 제작사 컴퍼니 상상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조효진 PD는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김주영 PD는 넷플릭스 이수근의 눈치코치를 연출했습니다. 2017년부터 런닝맨 연출을 맡았던 정철민 PD는 지난해 CJENM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그는 런닝맨에서 호흡을 맞췄던 유재석, 전소민과 함께 TVN 식스센스2를 연출 중입니다. 런닝맨 FD였던 고동환 PD도 스튜디오 룰루랄라로 이적한 뒤 ANE 네트워크스로 다시 한번 옮겼습니다. 고 PD는 SBS를 떠난 뒤 웹예능 워크맨과 내고왕을 연달아 선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상파 PD들의 계속된 이탈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종편 케이블 채널은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시청 문화가 바뀌고 전통적인 플랫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낡은 규제를 가진 지상파에서는 PD들이 실험 정신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점에서 종편과 케이블의 제작 환경은 지상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대우까지 나쁘지 않으니 이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박 2일이나 런닝맨처럼 굵직한 필모그래피를 갖춘 PD들은 영입 1순위 대상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핵심 인력을 가장 큰 프로그램에 투입하고는 있지만 계속된 누수로 인해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상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는 PD들은 수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지상파 채널이 이를 뿌리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현재 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PD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도 붙잡을 회심의 카드가 마땅히 없습니다. 예능 PD 지망생에게 지상파 방송국은 여전히 입사 희망 1순위로 꼽히지만 현직 PD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직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1박 2일과 런닝맨은 여전히 방송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케이블 종편 채널의 사관학교로 전락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랜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현실을 마주하고 인재를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